안녕하세요. 여러분과 10불풀 언어 본색을 함께 공부할 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0불풀 강좌 개요라고 해서 우리 이제 10불풀 언어 본색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그러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0불풀 언어 본색 강의의 목표 어디에다 이제 포커스를 두고 강의를 할 것인가? 그리고 10불풀 언어 본색 책이 여러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장부터 15장까지 되어 있는데 각 장은 어떠한 내용이 있고 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불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냥 책한 권을 떼겠다. 물론 이것도 훌륭한 목표인데요. 이왕이면은 10불풀을 다 배우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좀 내가 작성하고 싶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정해볼까 해요. 이렇게 어떠한 내가 이것을 마치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런 걸 정하게 되면은 10불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즉 책의 마지막을 딱 덮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10불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 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다 이런 것을 한번 정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이제 10불풀 이 언어 본색의 강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목표는 우리가 이제 10불풀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예, 10불풀은 우리 모두 알고 있다시피 컴퓨터 언어예요. 그런데 10불풀을 배운다라는 게 10불풀의 뭐 문법, 10불풀의 규칙 이런 걸 배운다. 물론 그것도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10불풀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래밍 작업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 그것을 컴퓨터 언어로 하는 거죠. 사람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그 문제를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는 메모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예, 컴퓨터 언어로서 바로 문제 해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글자를 읽거나 아니면은 뭐 예약어가 무엇인가 달달 외운다거나 이러한 동작이 아니고 문제를 푸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과정이라는 것은 C++이라고 하는 언어, 이 컴퓨터 언어가 무엇을 목표로 만들어진 언어인가, 그 목표에 맞게끔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즉, 컴퓨터 언어는 각자 자기가 만들어질 때, 그러니까 언어가 만들어질 때그 언어마다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C++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목표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때 그냥 무조건 풀면 안 되고 객체지향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객체지향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예,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실세계를 컴퓨터 안으로 옮겨놓은 겁니다. 예, 이게 말만 들어도 너무 흥미진진하죠? 사람의 실세계가 어떻게 컴퓨터 안으로 들어갔을까? 예, 컴퓨터 안으로 아주 쏙 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객체지향이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이제 1장부터 2장, 3장 순서대로 배우기 시작하면서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아마 여러분이 이 객체지향의 매력에 흠뻑 빠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불풀을 활용해서 다양한 실습을 해볼 거예요. 여기서 이제 실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컴퓨터 언어이기 때문에 직접 컴퓨터로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문제가 주어지면 역시 컴퓨터로 C++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걸 얘기합니다. 왜 이런 것을 적어놨느냐? 이거 당연한 거죠. 그쵸? 당연한 건데 왜 적어놨느냐? 예,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놨어요. 우리가 책을 볼때 책에 있는 내용을 중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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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읽습니다. 예, 이렇게 눈으로 읽고 손으로 밑줄도 치고 이런 작업을 하죠. 근데 컴퓨터 언어는 이렇게 눈으로 읽고 밑줄 친다고 절대 내가 습득할 수가 없어요. 왜? 컴퓨터로 직접 입력을 해서 혹시 프로그래머가 잘못 입력했거나 아니면은 약속된 그런 문법을 쓰지 않았거나 그럼 에러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문제를 컴퓨터로 직접 실습을 해서 컴퓨터에 주어진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내가 다 실습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 안에서 우리가 직접 다 입력해서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결과를 보는 이러한 작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C++ 언어 본색을 통해서 C++을 이용을 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래밍 작업을 직접 다
손으로 다 할 거예요. 누가? 나하고 여러분이 다 할 겁니다. 그래서 C++ 언어 분석 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서는 C++ 시작하기라고 해서 C++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하기 위한 실습 환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C++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작업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실습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2장부터 나머지 장까지 다 작업을 하려면 환경이 갖춰져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프로그래밍 작업을 직접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장,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 2장에서는 이제 프로그래밍 시작해서 자료형과 연산자, 그리고 3장에서는 조건문, 반복문, 네임스페이스 이런 걸 배울 텐데요.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네임스페이스, 포인터, 뭐 구조체 이런 말들이 나오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컴퓨터 언어를 배우게 되면은 저러한 용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간혹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용어예요, 용어. 우리가 자꾸 익숙해지면 되죠. 익숙하지 않을 때는 자꾸 입으로 얘기하고 코드를 입력하면서도 아 이건 구조체다, 이건 네임스페이스다 라고 자꾸 말로 우리가 입으로 중얼중얼 하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생소한 용어가 나왔을 때는 자꾸 입으로 말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2장에서부터 요 6장까지는 우리가 이제 C++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객체지향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사실 2장서부터 6장까지는 본격적인 객체지향은 아직 시작도 못합니다. 객체지향은 어디서부터 하느냐? 8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1장부터 7장은 무엇인가? 우리가 컴퓨터 언어에 약속되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C++이라고 하는 컴퓨터 언어에 약속된 그 규칙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고 객체지향을 시작하는 이유는 객체지향이라고 하는 개념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직접 적용을 하려면 기본 문법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프로그램을 짜다가 에러가 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C++의 기본 규칙을 따르지 않아서 내가 이 부분이 틀렸구나 라고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객체지향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객체를 만들기도 전부터 도대체 이 명령문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럼 프로그램 작성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기본적인 그런 C++의 규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C++에서 다루는 자료형이 무엇이 있는가, 즉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데이터의 자료형, 처리는 어떠한 연산을 하냐라는 거죠. 덧셈 하느냐, 뺄셈 하느냐, 곱셈 하느냐 이런 걸 얘기해 주고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프로그램이 하나만 중얼중얼중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바로 그때 조건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그럴 때 사용하는 명령문, 조건문을 배울 거고요. 반복문이라는 거 있어요. 이 반복문은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10번 반복해야 돼. 그럼 10번 명령을 다 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반복문을 사용하게 되면은 문장 한번 써주고 얘를 10번 반복하여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딩할 때 훨씬 편해지겠죠.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 네임스페이스는 우리 C++에서 제공해주는 아주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는 좀 재밌고 흥미진진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건 뭐냐면 우리 집에 내가 볼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만 볼펜이 있는 게 아니고 옆집에도 볼펜이 있어요. 그럼 내가 우리 집에 있어요. 여기 우리 집에서 볼펜 어디 있지? 그러면은 이 볼펜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근데 내가 옆집에 가서 내 친구가 나하고 똑같은 볼펜이 있네? 그래서 내가 내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너 그 볼펜 좀 한번 줘봐. 그럼 친구 볼펜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친구도 당연히 알아들어요. 근데 내가 내 볼펜을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야, 내 볼펜 좀 봐봐 라고 얘기하겠죠? 똑같이 존재하는 볼펜인데 내 볼펜, 여기는 내 친구 볼펜. 하지만 내 집에서는 그냥 볼펜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내 집에서 친구 볼펜을 얘기할 때는 누구누구의 볼펜이라고 명칭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집에 있는 내용, 친구 집에 있는 내용 이렇게 범위를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네임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프로그램 코드로 보시면 정말 신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급 변수 사용이라고 해서 포인터, 컴퓨터 언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우리 컴퓨터 안에 자료를 저장할 때, 예, 바로 메모리, 주기억 장치에 그 내용이 저장이 돼요. 그래서 그 저장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주기억 장치는 우리가 주소로서 컴퓨터가 식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소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포인터예요. 그리고 논리적 자료 표현이라고 해서 구조체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정말로 구조체, 논리적인 표현 단위예요. 앞에서 얘기한 자료는 물리적인 표현 단위로 컴퓨터가 실제로 표현하는 자료 단위, 뭐 비트, 바이트 이러한 개념으로 바라봤다면 5장부터는 사람이 사용하는 방식의 자료 표현 방법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함수. 함수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단위예요. 그래서 주어진 기능이 있어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직접 만들 수도 있고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져다 쓸 수도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지금 막 설명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죠? 예, 프로그램 코드를 아마 직접 보시고 작성하다 보면은 아, 이게 구조체구나. 아, 이게 네임스페이스라는 거구나. 라고 손쉽게 알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정확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7장에 중간정리라는 요 챕터를 뒀습니다. 중간정리 챕터를 통해서 1장부터 6장까지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한번 리뷰하고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프로그램 코드를 직접 짜보고,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게 되겠죠? 그러면은 7장까지 알려지면은 우리가 C++의 기본 내용을 이제 다 탄탄하게 알게 되는 거니까 이때부터 본격적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서 객체와 클래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하고, 9장에 가서 다시 한번더 객체와 클래스의 본격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더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자열 클래스, 파일 클래스, 상속, 연산자 오버로딩, 예외 처리, 템플릿 이런 걸할 건데 역시 여기서 사용하는 용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죠. 상속. 상속은 우리가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네요. 예, 그 이유는 사람이 사는 세상을 컴퓨터 안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상속받는 그런 개념, 예, 컴퓨터에서도 똑같이 그 상속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8장부터 15장까지는 내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게 진짜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처음 접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자꾸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용어를 자꾸 입으로 중얼중얼거리세요. 객체와 클래스, 상속, 연산자, 오버로딩, 예외 처리, 템플릿. 자꾸 입으로 중얼대고 그 정의를 알게 되면은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직접 프로그램에서 구현할 때 확실하게 알고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장까지 마치게 되면은 우리 C++ 언어 본색에 있는 내용을 다 한번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내가 C++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해 볼 것인가? 앞에서 배운 거를 여러분 나름대로 활용하는 거예요. 이 C++ 언어 본색에 있는 프로그램 코드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다 배우고 나서는 여러분 혼자 한번 해보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휴대폰에 있는 것처럼 일정 관리 프로그램을 짜본다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있는 그 도서 대출이나 도서 반납 프로그램을 짜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름대로 관심 있는 분야에 프로그램을 한번 정해서 작성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이거 딱 끝났다고 해서 그래 한번 생각해 봐야지 이러지 마시고 지금 포스트잇 같은 곳에 아니면 종이 메모지에다 적으셔가지고 우리 C++ 언어 본색 앞에다 딱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강의가 다 끝났을 때 바로 그 프로그램을 직접 짜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1장부터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 1장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